근데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잖아요. 물속에 이 캄보디아 병사들은 뛰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참파족 이 배 위에 올라가서 창으로 찔러서 많이 죽였대요. 그러니까 악어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. 왜 이 나라를 되찾아야 되니까. 정말 굉장히 용맹스러운 게 이거 한번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히는 거는 예. 악어에 잡아먹히는 장면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지금도 톤레사프에 물고기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저희가 돗장돌 하나 가지고 가서 우리 배 타고 지나갈 때 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왔대요.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. 베트남 애들이랑 파교 애들이 대량으로 물고기 잡아서 큰 배로 막 물고기 많이 잡아서 팔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없어요, 지금은. 예전에는 많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는 생활사예요. 위에는 전투하는 장면이고 우리가 밑에 생활사를 보시면 참 재미난 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좋은 일 했어요. 만약에 좋은 어머님한테 잘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고 있어요. 그 모습은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. 생활사. 자 보시면서 우리 이동할게요. 네, 맞아요.